그런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했는데 그렇게는 또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남들 보기에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외부와의 대화의 길을 막았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가족,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드디어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느꼈던 일들과 깨달았던 점들을 담은 저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원래 이 영상 시리즈와 같은 공황장애 미투라고 정했다가 출판사 측과 상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미투라는 표현이 자칫 부정적인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책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책 제목을 어느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라고 정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책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바뀐 제목이 저의 책 내용을 보다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 시리즈의 제목인 공황장애 미투가 꼭 부정적인 의미로 기획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황장애는 많은 분들이 잘 꺼내놓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에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저도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하고 밝히면서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 격려하고 싶어서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다 아시죠?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한참 지난 일들인데도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의 기억들을 다시 마주 대해보니까 여전히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고 그때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도 그대로더라고요. 호흡이 가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쓰다가 몇 번이나 이것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떨고 있는 저의 또 다른 자아를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글을 적어갔고 책을 마칠 즈음에는 몰라볼 정도로 제 상태가 호전되었죠. 이제는 과거의 그 기억을 들춰봐도 그리 큰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공황장애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의 단계들을 말씀하시며 인정하기와 맞서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기와 맞서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대해 언론이나 인터넷에 언급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명 정치인께서 우울증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요. 또 개봉을 앞둔 영화의 여배우께서도 비슷한 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그런데 주변 분들을 통해 이런 분들의 삶을 회고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정도로 본인이 가진 우울증에 대해 감추고 오히려 더욱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셨던 것을 우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분들로서는 좀 더 세심하게 속 얘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아마 본인이 되신 분들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우울함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울고 싶을 때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을 테고 내려놓고 싶을 때 오히려 남의 것까지도 들어야 했을 테니까요. 경중은 다르지만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난 뒤 제게도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죠. 제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슴 뜨거운 사역자였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제 삶이 답답해지고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불현듯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저는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했는데 그렇게는 또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제 스스로 보기에도 이상한데 남들 보기에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외부와의 대화의 길을 막았던 것이죠.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는 말이 그 당시 딱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교회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전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했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경험했던 공황장애 증세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문 의료진도 아닌데 진단을 내리거나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다만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병이 나 혼자 겪는 병은 아니라는 사실과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죠. 실제로 그 이후 저는 제게 공황장애 증상이 올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도 묻고요.
제가 공황장애로 힘들 때 나와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제 주변에도 본인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기 시작했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의 어머니, 이웃교회 청년, 코스타에서 만난 강사님, 또 아무 말 없이 울며 기도하시던 교회 성도님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아무 문제 없이 보였지만 각자의 삶에는 모두 숨막히는 답답함과 심적인 괴로움을 가득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함께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웬만해서는 이 공황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 스스로가 쌓아가는 벽이 점점 높아져갔죠. 제 경험상 공황장애는 누가 어떻게 공감해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황장애 증상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죠. 겉으로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죽을 것 같다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워하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실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같은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서로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한 뒤 마음이 힘드시거나 우울하시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저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고 저도 당신이 먹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목사님도요? 하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에 약간 무게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잘 안 웃고 해서 그렇지 제가 사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아는 분들은 저도 당신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면서 또 많은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 감추고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거 감추시는 분들에게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 격려도 해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다가 이 병을 갖게 된 거니까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 제가 저의 그런 경험들을 상황극으로 각색해서 꾸며봤습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매일 답답하고 힘들어요. 민희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오빠, 사실 나 얼마 전부터 숨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인 것 같대. 우울 증세도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갑자기 한숨도 많이 쉬고 또 눈에 약간 초점도 잃은 것 같아서 걱정했어. 많이 힘들지? 어.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어. 말해도 잘 이해 못할 테니까. 오빠도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아니, 사실 나도 공황장애 갖고 있는지 꽤 됐어. 오빠가? 정말이야? 오빠처럼 재밌고 열정적인 사람이 공황장애라고? 그래. 나도 너처럼 처음에는 답답하고 엄청 힘들었지. 지금도 가끔 힘들 때면 내가 먹는 약을 나도 처방받아서 먹곤 해. 정말 의외다. 나는 원래 나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내가 공황장애라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지. 그래도 어쩌겠어. 뭐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황장애인 것은 사실인데. 그럼 오빠도 나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그랬어? 응, 나도 많이 심했지. 찬양인도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면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랬다니까. 매사에 자신감도 떨어졌었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누군가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래. 나도 처음에는 나 혼자만 이상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사실 공황장애를 갖고 계셔.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상담해 주시면서 본인도 공황장애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 아니, 목사님도? 꽤 오래되셨지. 지금은 예전보다 좋아지셨고. 나도 약 먹는 게 부끄러워서 몰래 먹었는데 이 약이 먹으면 멍해지고 티가 좀 나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본인도 다 경험하셨고 이해하신다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 듣기만 해도 엄청 위로가 되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그래, 맞아. 목사님이 나한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은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도구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도 주변에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이나마 기도하려고 해. 나도 그래야겠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니까. 나도 오빠 위해서 기도할게. 오빠도 날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줘. 그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았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시면 아무리 십자가가 눈앞에 왔다 해도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심정이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 이를테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혼내시던 그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썼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굳이 기록해서 모두에게 알려줬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제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분이 이미 우리의 아픔과 연약한 모두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에서 큰 병에 걸린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병의 치료를 위해 성지순례에 떠났는데 돌아오고 난 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무수한 사람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저만 예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속하고 싶은 바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났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대신 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병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간구했죠. 우리에게 있어 병이 낫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겠죠.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외로운 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미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 혼자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나도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과 치료와 그리고 우리의 이성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는 마음껏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맞춘 뒤에 나오는 공황장애 미투 다른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공황장애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